이것이 산바카입니다. 산바카. 산에서 보면 자줏빛 아주 작은 꽃이 피는데 산바카, 바로 여기 산바카 꿀풀가에 속하죠. 향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그냥 뭐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꽃잎을 좀 봐요. 아래로 아랫잎술 내려가듯이 내려가고 윗잎술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이런 것을 입술형 꽃잎이다라고 해요. 또종 모양. 뒤에 이렇게 꼭지가 있고, 안이텅 비어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을 종 모양 꽃, 통꽃불이라고 하는데, 약간 종 모양을 이루면서 꽃잎은 입술 모양으로 벌어진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것이 그래서 뒤에 그 종뿌리 쪽은 흰색 느낌이 나고 꽃잎은 자줏빛 좀 보라색 느낌도 나고 저 약간 그런 두 개가 애매한 색깔이 있어요. 그리고 잎 모양은 타원형 넓죽한 타원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. 네, 이것이 추억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산바카입니다. 산바카.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코에다 대면 살짝 냄새가 나요. 향기가. 여기도 있네요. 산바카. 산바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산바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